안녕하세요. 조건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적의 산세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C 부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맨 처음에 요 방법. 그쵸? 요 방법이랑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이 방법으로 할 때는 엄지손가락 이용할 때는 이 3번 손가락이 자, 12플랫 가서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실 때는 3번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이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하죠? 그렇죠? 이렇게 3번 손가락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17, 19, 18, 19, 20번째 마디 똑같으니까 20번째 마디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저 여기 운지가 약간 달라지죠? 그쵸? 이 부분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이 부분도 흔들어 주면 좋고요. 그래서 12플랫까지 이동하죠? 5플랫에서 하는데 사실 5플랫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돼요. 뭐 4플랫에서 출발해도 되고요. 그리고 6플랫에서 출발해도 돼요. 몰라요. 그죠? 큰 차이는 없어요. 5플랫 근처에서 쭉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끌어주시고, 자, 여기서 손가락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이동하실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딱딱 끊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주해 주셔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손가락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야겠죠? 자, 저는 우선 요걸 4번 손가락으로 잡았어요. 4번 손가락으로 하고 그다음에 2번,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이동하죠? 그죠? 여기서 2번 손가락은 유지를 하고 자,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7플랫을 잡아줬어요. 이 손가락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야지 이 부분이 안 끊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끊어진다고 했을 때는 왼손 아니면 오른손이, 왼손이 먼저 떼거나 아니면 오른손을 여기에 줄에 대주거나 아마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왜 자기가 끊기는 줄알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부분. 자, 요 방법으로 해도 되고, 딴 방법으로 해도 된다 그랬죠? 자, 똑같네요. 다르게 해볼까요, 또? 이 부분은 이렇게 잡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잡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게 더 자연스럽네요. 그쵸? 전체적인 운지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부분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 이 부분 나오죠? 여기서 세게 치라고 나와 있죠?
자, V자 엎어놓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두타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하게 악센트를 주셔야 돼요. 그쵸? 이거 좀 많이 쓰이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보통 많은 분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연주를 이렇게 손톱 소리로 연주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좀 약간 뜯는 듯한 지두타년이 약간 유행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안중재 씨를 비롯해서 뭐 회원 연주란에 이렇게 뜯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누구라고 언급은 잘,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 많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것도 감칠맛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이 있지만 손톱 연주도 하고 그리고 살로도 연주를 해요. 어느 정도 각도를 만들어주면 그두개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손톱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살로 하면 그죠? 부드럽게 연주가 되죠? 손톱과 살로 연주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스타카토라고 해서 딱 끊어줘도 되고, 아니면 그 음만큼만 이런 식의 짧게 끊어줘도 되고요.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동하겠죠?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데, 자, 파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진행을 해도 되겠군요. 자, 26번째 마디부터는 D 파트가 시작이 돼요. D 파트가 시작이 되고요. 좀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으면 장점이 뭐냐면, 3번 손가락이 앞으로 한 플랫만 이동하면, 그 다음 운지가 편하게 이동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잡으시고, 그쵸? 이렇게 시간차 둬서 띄워주시고, 그다음 부분 식으로 다시 해볼까요? 똑같으니까 계속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운지가 약간 달라지죠? 자, 이런 거 잡을 때 항상 팔 꺾는 거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4, 3, 4네요. 이렇게 잡으시고 보이시죠? 자, 요 1번 줄 이동할 때 멜로디 이동하는 부분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잡았던 걸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부터 나가봤고요.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연마디죠? 29번째 마디죠? 평범하게 쳐줍니다.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4분음표 잊지 마시고요. 8분음표 가니까 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군요.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게 세 번째 시간까지였죠. 31번째 마디. 31번째 마디부터는 다음 시간에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